머리 파마 해놓으니까 이쁜데요, 김원준 선수. 감사합니다. 네. 아, 오늘 저기 그 아까 조수영 선수 번트 타고 네. 놔둘 생각은 안 했어요? 그 짧은 찰나에 고민을 많이 했지만 네. 잡으면 죽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. 빨리 잡아서 네. 빨리 던지려고 했던 네.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오늘 그 주자 3루에 있을 때 그 네. 포크볼을 원래 주무기로 쓰는데 네. 쉽게 막 들어가지 못했어요. 아마 부담이 좀 있었어요. 3루에 주자가 있어서. 부담이 있었다기보다는 네. 이제 신중하게 좀 더 네. 확실하게 공을 던지자 1점을 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. 뭐 1루 포볼을 줘도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좀 확실하게 던졌던 것 같습니다. 네. 어제도 나와서 투구를 했고 오늘도 지금 와서 올 시즌에 두 번째로 많이 지금 투구를 한 것 같아요. 39개나 투구를 했어요. 네. 근데 볼 던지는데 뭐 피로도나 이런 건 없어요? 코치님과 그리고 저희 트레이닝 파트께서 너무 관리를 잘 해주시기 때문에 아 그래요? 네. 이렇게도 무리가 됐을 때도 잘 치워주시고 또 치료를 잘 해주시기 때문에 네. 트레이닝 파트 트레이너님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. 그래도 내일은 안 나올 거 아니에요?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내일까지 나오면 무리죠. 아, 잘 판단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데 양석환 선수 상대할 때 있잖아요. 네. 그때 이제 내야수기도 당겨져 있었고 통산 성적도 양석환 선수가 김원중 선수에게 약하진 않고 딱 3할이니까 딱 그 강하고 뭐 그 정도 되겠죠. 예. 그때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어떻게 던져야겠다는 생각으로 좀 던졌는지 궁금한데. 어쨌든 중심 타자고 타자가 누군지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지만 그 양석환 선수라는 타자가 조금 적극적이고 분명히 이 상황에서 해결을 하려고 할 거라는 거를 조금 예상을 하고 조금 더 신중하고 좀 더 유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으로 던졌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역시 인터뷰를 많이 하니까 이제 사투리도 많이 줄었네. 그런데 거짓말 쓰고 있습니다 저는. 아니 부산 사투리 쓰는 게 낫잖아요. 한 가지로 쭉 밀고 나가는 게 아. 네, 또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네. 표준말을 쓰고 있습니다. 지금 그 선두권에 있는 두산을 두 경기를 다 잡았어요. 예. 상당히 지금 치고 올라가는데 연승을 가게 되면 5위권도 지금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. 예. 지금 김은중 선수가 그동안에 야구를 해오면서 아 롯데가 이 정도면 치고 올라갈 수 있겠다 없겠다라는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? 저희 팀 분위기나 저희가 네. 그리고 마지막에 보셨듯이 그렇게 끝낼 수 있는 응집력들이 네. 조금 더 생겨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네. 앞으로 조금 더 경기가 많이 남았지만 네. 조금 더 이렇게 팀원들끼리 결속을 해서 하면은 아마 무조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네. 있습니다. 네. 무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. 예, 안 돼도 되게 하면 무조건이지 않겠습니까? 예, 알겠습니다. 그럼 그 팬 여러분들께 또 예. 부산 팬들과 울산 팬들에게 예, 희망을 주는 메시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울산을 왔을 때 또 울산 팬분들도 계시지만 부산에서 또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러 많이 넘어오시기 때문에 그런 좋은 기운과 열정적인 그런 마음들을 저희가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. 또 그런 열정적인 마음들이 저희에게 크게 다가온 만큼 또 운동장에서 이렇게 힘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. 너무 감사드린다는 예.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예,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. 또 내일 볼 수 있을까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내일 만약에 나오게 되면 예. 예, 수고 많으시면 고맙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 준비 예.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축하합니다. 예.